아내분 아유, 대단하시고. 대단하다. 오늘 이제 와. 밥 먹었어? 뭐 이거 주선 주선 무이 마. 와. 밥 안 먹어도 돼? 이거 하나 사 먹나? 시원하네. 와요. 약간 어색하죠? 네, 약간. 또 맥주야? 아들은 약간 어색하는 것 같은데. 네. 밥 먹었나? 먹었어요. 아이고. 좀 너무 차가운데? 응. 어허. 우선순위가 핸드폰이네요. 어색하네요, 두 분이. 네.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말도 없이 숨 쉬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말 한마디 서로 해도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좋게 안 들리고 약간 빼딱하게 다 들리는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와 계시고 모든 생활을 다 함께 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는 자식이 아닌가? 이 사람이 이제 너희의 뭐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. 고등학생이면 사리분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랬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얘기를 하면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게 실증이 돼버리고 짜증이 되고. 아이고. 아, 이해가 됩니다. 아버지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할 텐데요. 그렇죠. 이 꾸지람 했던 마음 아빠는 엄마 편이라고 엄마를 그 꾸지람 했던 마음 왜 애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느냐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예 그냥 말을 안 합니다. 이 저 사람 만나서 살 이후로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. 새로운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마음으로